그래픽 카드 인식이 안 된다고요? 예, 일주일인가 2주 전부터 네. 안 돼가지고 그 근처 동네 수리점에서 한번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일단 그래픽 카드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이제 CS 이노베이션 네. 거기서 네. 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픽 카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수리점에서 다른 그래픽 카드 꽂아봤을 거예요. 네, 다른 거 꽂아봤을 때는 인식이 됐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래픽 카드를 밑으로 내렸어요? 아 이게 거기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밑에 내려서 했을 네. 때 어? 돼가지고 어? 되는 건가? 하고 하다가 위에는요? 원래 위에 거 쓰다가 안 돼가지고 밑에 거 내려봤는데 그때 돼가지고 어? 한 시간 하다가 갑자기 그 게임 하다가 CPU 너무 과열돼서 한번 꺼졌더니 또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안 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수리점에 가셔서 테스트 했을 때 첫 번째 저 위에 슬롯에 꽂았을 때도 인식이 안 됐어요? 아 그때 그 다른 그래픽 카드로 인식이 됐다고 하는데 위에요? 예 위에도 됐다고 해서 그거 3080 거는 안 된다고 해서 제 거는 안 되고 이제 3060이나 다른 그래픽 카드는 인식이 되는데 예. 제 것만 인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 문제인 것 같다고 거기서 그렇게 결론은 이 밑에다가 슬롯 내린 것도 그러면은 되는 거네요? 예 파워는 몇 와트짜리예요? 850와트 아, 일단 CS에서 그래픽카드는 이상이 없다 네 그래서 두 번 가서 한 번은 리퍼 제품을 이걸 아 교환 받았어요 또? 네 교환 받아서 어. 한 번 써봤는데 안 돼가지고 다른 그래픽카드를 하나 꽂아봤는데 반응이 없네요 근데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럼룩은 먹어요 네 럼룩 버튼은 먹고 내장 그래픽 네 반응이 없다 1700K 아 1700K요? 예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장 그래픽으로 한번 꽂아봐야죠 지금도 뭐 내장 그래픽으로 됐어요? 예 돼서 볼륨을 조금만 하고 있다 한번 바로 올라오네요 내장으로는 예. 인보드 문제인지 그래픽카드 문제인지 그래픽카드는 어차피 뭐 CS에서도 한번 갔다 왔고 예. 교환도 받았고 했으니까 글카는 아닐 거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M.2를 좀 빼볼게요 예? M.2 왜 나사를 안 박았어요? 예? 나사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 안 박혀 예, 예. 그러니까 방열판에 나사가 되어 있는데 예. M.2에 나사를 박고 방열판 박는 거예요 아, 예, 아, 지금 아, M.2는 나사를 안 박아놨어요 지금 아, 만약에 방열판을 빼면 지 혼자 덜렁덜렁거리죠 850이면 이 케이블이 3개 있지 않아요? 왜 Y자 썼어요? 개별 케이블로 하나씩 꽂는 게 좋아요 아 그거 잘 몰라 그거밖에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두 가닥밖에 없어요? 어. 뭐 제품이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세 가닥 있으면 세 가닥 각각 꽂는 게 그게 권장사항이에요 일단 바이오스가 버전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요것도 업데이트하고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해야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장착해보고 안 되면 저희 걸로도 꽂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애매하면 어차피 CS를 갈 거면 보드도 같이 가지 그랬어요. 아 보드. 메인보드 이거 그거 아 빼기가. 빼기가.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빼는 게 문제여서 저도.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아까 이거 꽂아도 안 됐어요. 조립 상태도 이렇게 좋지는 않네요. 보드가 이렇게 고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나사 이 나사 아니에요? 그 나사. 네, 이거는. 이런 그래픽 카드나 파워 서플라이 아. 이런 거 조이는 나사고요. 여기에 장착되는 나사는 두께가 더 얇아요. 예. 지금 저걸로 어거지로 돌리니까 조금 돌다가 멈춘 거죠. 저 나사는 아닙니다. 케이스에 보면 나사 따로 있어요. 없어서 저걸로 돌린 것 같아요. 나사가 다 다르네. 뭐 이 나사도 끼고 저 나사도 끼고 막 그랬네. 나사가 세 종류의 나사를 꽂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러고 2년을 썼단 말이에요? 예. 아이고야. 저희 걸로 올라오긴 하네요, 진짜. 올라온다. 파워가 어디 거예요? 파워가. 에너맥스구나. 저 에너맥스라도 되는 것 같은데. 예. 핀 문제로도 그럴 수 있나? 그, 파워 핀? 파워 핀? 핀이요? 예. 여러 문제로 그럴 수 있긴 한데, 2년을 못 쓰겠죠? 아, 그렇지. 2년 동안 썼다라는 게. 그러네요. 안 되네. 그죠? 얘는 지금 보조 전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네. 그리고 지금 얘는 보조 전원이 있는 거고, 고객분도 여기도 보조 전원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의심이 또 이것저것 가네. 그러면 파워를 바꿔봐. 올라왔다. 파워 보조. 올라왔다. 자,
일단은 이거 이번에 진짜예요. 예. 그쵸? 이번에 진짜인데. 예. 조치를 해본 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거, 내장 그래픽 꽂아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 거하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지금 교체한 거예요. 딱 그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파워 문제일 수도 있죠. 지금 보니까 별도의 전원이 안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꽂았을 때 작동이 됐고, 보조 전원을 꽂는 그래픽카드 꽂으면 안 되고, 그런 거라서는 한 번 더 켜볼게요. 그래서 되는 거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 뒤에 파워 모듈러 연결한 거, 그거 어떻게 연결했었는지 그거 좀 볼게요. 만약에 정상 연결했다 그러면 뭐 파워 분량으로 봐야겠죠. 아마 그러면 파워 서플라이에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으로 전압을 가하는데, 전류를 가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전압을 못 받으니까 제대로.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예. 자, 잘 나오네요. 예. 그러면 보드 불량도 아니었다. 예,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도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제일 싼 걸로 했으면 아까 그거야. 청정기도 내봐야죠. 아, 이거 작동만 되면 되죠. 이런 경우도 있네. 참 증상이 다양하죠, 원인이. 증상에 따라 원인이 엄청 다양해요. 그래픽 보조전원 연결하면 안 된다고 넌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서도 한번 혹시 그게 핀 문제일 수도 있다고 동네 수리점에서도 그렇긴 했는데, 그게 맞았어. 핀이요? 이게 그 파워선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다고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아유, 제대로 안 꽂혔어. 반 혼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제가 쓴 영상에서 와, 이거 누가 대답했냐. 그렇죠. 일단은 제가 지금, 그러면 제가 지금 수리 중이라서요,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그 예약을 올려주실래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답변해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예. 요거 보면 제가 이게 파워를 빼면서 선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이게 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 파워를 뺀다고 해서 따라서 분리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얘를 꽉 안 꽂았어요.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네요. 여기 그래픽카드네. 그죠? 이게 꽉 안 꽂고 요렇게 있었어요. 지금 옆에도 봐봐요, 지금. 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메인보드 24핀 커넥터거든요. 요것도 이런 식으로 꽉 안 꽂혀 있었어요. 아, 유튜브 가면 이제 올라오겠네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직접 조립하실 거면. 처음 해봐서. 예,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예, 청소 거의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됐고, 뭐 거미줄도 있고 청소해야 되겠다, 진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켜볼게요. 예. 요 파워 서플라이 요것만 딱 좀 봤으면 더 빨리 파악을 했을 텐데. 제가 좀 늦게 말해서. 아니, 저 말고. 그 전 수리할 때. 아. 일단 한번 켜볼게요. 예. 올라가자. 와. 그죠? 이제 됐죠? 네. 아. 이렇게 하면 해결됐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배우는 건데, 이제 하나 배웠죠? 예. 장착을 할 때 정확하게 꽉 꽂아야 된다. 예, 어설프게 꽂으면 빠진다. 야, 그래도 2년 동안 그래도 버티시는데. 그게, 그니까. 살짝 빠졌을 때 어떻게 닿긴 닿은 거죠. 닿다가 이제 좀 뭐 컴퓨터를 건드리거나 뭐 했을 때 얘가 싹 더 빠진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하면 쇼트가 날 수 있고 그러면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나오는 RTX 4090 이런 애들은 영상 보셨죠? 핀 딱 꽂을 때 꽉 안 꽂으면 거기서 스파크 나서 불 난다고. 그게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심해야죠. 됐네요, 이제. 온도 이런 거 보려고요? 네, 온도 보려고. 그래요? 저때 온도가 높아가지고 한번 꺼져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사용 안 했죠. 자, CPU 온도가 높았는데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사용했다고요? 이거 그래픽카드 망가졌을 때. 그러니까 그 결론은, 예. CPU 온도가 높은데, 예. 그냥 냅뒀어요? 예. 잠깐 그랬겠지 하고 그냥 아예 건드리세요. 잠깐 그랬겠지. CPU 온도가 잠깐 올라가는 게 어딨어요? 2차 CPU 온도에 대해서 봐야 되겠네. 지금 현재 i7 1700K란 말이에요. 예.
1700K의 기본 온도가 최대 71도예요. 예.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예. CPU 부하를 줘보면 소음도 조금 있네. 근데 기본 온도가 조금 높긴 한데. 이거는 선장님 작업 하실 거지 그러면? 예. 그러면 이거 온도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저희 사무실이 오전에 추워가지고 오전에 온도 테스트 할 때하고 오후에 온도 테스트 할 때하고 20도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은 87도인데 좀 있다가 오후에 한 3, 4시나 4, 5시쯤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높으면 NMX 뭐 AS 보내서 교환을 받든가 동량으로 그냥 바꾸려고 너무 그럼 그러시든가 해서 네.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선정리는 좀 이따가 다시 그러면 작업을 하고요. 예. 청소부터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청소. 네네네. 아, 다행이네요. 예. 예, 저도 지금 보든가? 그래픽카든가?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아니었다. 야, 좋은 거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예, 92도까지 올라갔어요. 요 정도의 92도는 아니죠.